자, 여기는 청계광장입니다. 분수가 올라오는 곳이고 이렇게. 여기는 청계광장이고요. 일부는 현재에 만든 것도 있지만은 저 안에 가운데 있는 다리 기둥이라든지 벽은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. 저 앞에, 저 안에 이제 분수대,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네요. 물이 깨끗하고 정직되니까 사람들이 많네요. 여기 모정교 바로 앞이에요. 저 앞에 분수대가 있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멋지네요. 여기 서울 시민들 3분의 1은 나온 것 같아요. 야, 야간 되니까 여기 음악을 하네요. 청계천이고요. 여기 모정교 바로 앞에 있습니다. 여기 청계천 모정교를 지나가고 있는데요. 여기 멋있네. 무지개 다리네. 이제 저 앞에 분수대가 있고요. 저기까지는 가봐야 되겠어요. 분수가 바로 있습니다. 청계광장입니다. 여기 물이 깨끗하고 수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아, 멋지네. 여기 사이로도 물이 흘러요. 여기 마지막이야. 이렇게 이제 분수가 흘러내립니다. 여기 청계광장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청계광장의 분수. 여기 안에는 수심이 꽤나 깊어 보여요. 물이 푹 찼다가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쭉 내려가네. 분수 있는데 여기에. 네, 이렇게 해서 이제 청계광장이 시작돼서 흘러서 물이 쭉 내려갑니다. 바로 앞에 여기 모진경가 있었고 뒤로 이제 쭉 해가지고 서울 도심을 지나갑니다. 정말 멋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분수가 시작되는데 위에 계단행으로 이렇게 흘러내립니다. 여기 크게 이제 낙차가 있었고, 보시면은 여기는 큰 낙차, 그 다음 여기는 조금 작은 낙차. 여기 이제 분수가 있고 분수 운영 시간이 있어요.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. 분수가 물의 시작은 여기서부터. 아, 정말 멋있네요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쭉 들어가요. 네, 분수 운영 시간은 4월에서 11월이고 4시간 50분 동안 한다고 되어 있고요. 12시부터 9시까지 기상여건이 허락하는 한 운행이 되네요. 자, 여기에 분수입니다. 정말 멋있네요. 이제 분수 뒤쪽으로는 여기 뭐 동아일보하고 쭉 있습니다. 동아면세점도 있고 조선일보도 있고. 청계광장의 분수가 여기서부터 올라옵니다. 낮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약간 높게 나와요. 그리고 이제 옆에 사이드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. 세 가지 형태로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높게 나오고 옆에 사이드에서 나오고 여기 크게 굵게 올라오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청계광장을 쭉 내려갑니다. 청계천을 따라가지고. 정말 멋진 곳입니다. 이것이 서울 시내의 모습입니다. 오늘은 서울 시민의 휴식처가 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. 아름다운 분수와 함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된 서울시민의 휴식 공간입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